46억 년 되는 지구 역사에서요. 최초의 생명체이자 가장 오래된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아, 네. 뭐야? 뭐죠? 뭐죠? 발효. 나 발효? 아하, 저녁엔 술. 오, 진짜 조정뱅이. 아하, 전 뭐. 오, 진짜 우리 아, 음식에. 발효를 강조하는데 발효 왜? 발효가 왜? 위험하신 있죠. 있죠, 있죠, 많죠. 러시아 시베리아에 75년 만에 탐저병이 발생했습니다. 매독 환자가 지난해보다 30%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독이요? 사라진 듯했던 결핵 환자가 요즘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래? 사망 원인 가운데 감염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다음으로 높은 결핵. 다시 발생률이 증가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핵도 다시 증가했다고요? 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존재. 세균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죠, 당연히. 네. 아주 작은 생물이고 지구상에서 최초로 산소를 만들어냈고요. 폐기물, 하수 등을 분해해서 자연을 정화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도움을 주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류를 초토화시킬 만큼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코로나19나 스페인 독감 등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죽는 것과 달리 세균은 그 자체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아, 그 차이구나, 세균 바이러스가.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으로 세균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치명적인 감염병을 무수히 일으켜왔는데요. 문제는 그런 세균의 수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이 다 제압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창윤 의사님, 이 세균에 감염이 되면 말이죠. 네네네. 무조건 안 좋고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있는 것과 감염을 일으킨 건 좀 달라요. 2019년 기록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람을 많이 사망시킨 질환이 뭐냐? 세균 감염병이에요. 전 세계 사람 8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세균 감염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감염병? 네. 계속해서 세균은 내성을 갖고 정말 점점 진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도 정말 여러 항생제 정말 전부 내성을 갖는 이런 흔히 말하는 슈퍼박테리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도 목숨을 잃고 계세요. 무섭구만. 네. 자, 보신 대로 세균으로 인한 감염병으로 인류는요 전쟁보다 더 참혹한 경험을 했어요. 전 세계 10억 명의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도 했어요. 지금부터 알아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세균 감염병 중 하나는 너무 처참해서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이 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살이 썩는 병이에요? 살이 썩었다라는 게 확 귀에 들어왔고요. 네. 이 병이 뭐냐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증상이 너무 끔찍해서 신의 형벌이라고 여겨졌던 한센균에 의한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어떡해. 와. 어?
한센균은 주로 호흡기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아직도 정확한 그 감염 경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과거에는 한센병이라고 안 부르고 이거를 한센균을 나균이라고 불렀어요. 어? 나병? 나병. 아, 이게 나병이에요, 이게? 병 나병이라고 불렀고 그 나자가 한자로 문둥병을 뜻하는 그 나자예요. 예. 그 두꺼비를 나흘마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대요. 그러니까 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 막 예수님이 고치시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창현 선생님. 네네네. 저 한센균에 감염되면 뭐 초기 증상이 뭐 어떻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부 발진이 생겨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그 부위부터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도 약간 떨어지게 되면서 손발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 손가락 신경도 먹으면서 갈코리 손이 되기도 하고 이게 얼굴로 가게 되면은요 한쪽 얼굴이 떨어지기도 하고 얼굴이 비틀어지고 정말 다양한 이제 피부 증상 그리고 어떤 신경의 어떤 감각의 소실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아주 고대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한센병인데요. 이게 11세기 중세 유럽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퍼지게 되거든요. 십자군 전쟁인가? 있어요. 와, 박수.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11세기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요. 중동 지역에서 이미 이제 한센병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하면서 병사들이 걸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하. 유럽에 와서 이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렇지, 당시 유럽에서는 한센병이 좀 낯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반응을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처음 본 유럽인들은 일단 공포에 휩싸였죠. 그리고 역시 원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뭘로 또 했겠어요? 저주다. 그렇죠. 넌 신에 대한 벌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학대하고 그랬겠죠. 심지어 이 약자를 가장 보호해야 될 교회마저도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중세 교회 지도자들이 이 환자들한테 한 말이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네. 너의 몸은 오염되고 더러운 옷으로 덮여있다. 네가 나환자이고 이단자이며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하며 교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홀로 살아야 한다. 네. 뭐 글을 보니까 환자들 대부분 다 가족에게 버림받고요.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네. 저 마을 멀리 가서 뭐 움막 동굴 속에 살아야 되고 고립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먹고 마시고 취업받을 생각은 꿈도 못 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도 없었네요. 전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요. 한센병 환자에게만 주어지는 가혹한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종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환자라는 걸 알리고 종을 들고 종을 치고 다녔어요. 얼마나 슬플까. 그림 속 인물을 보면은요 그 한 가지 증상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네. 얼굴에 빨간색 반점이 있어요. 얼굴에 빨간색 그 점들이 반점들이 보이죠? 손발이 없네요. 네. 그리고 절단되어 있고. 아휴. 손이랑 다 몸을 최대한 지금 옷으로 가리고 있죠. 그리고 진짜. 종을 들고 있죠.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결국 구걸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종을 쳐서 하거나 정말 종이 없으면 나무 막대기로 두들겨서라도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소리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따라야 하는 규칙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뭐가 있죠? 물건 살 때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네. 흐르는 샘물에 손 씻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통행이 많은 다리 다니면 안 돼요. 불결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은 사실 그 병 부담도 그런 차별로 인한 고통이 훨씬 더 심각했던 것이죠. 조순트님, 그 당시 한센병 환자들이 어느 정도로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지금 화형을 당하는 나병 환자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1321년 프랑스 남부에서 그때 당시 뭐 흉년도 잦아들고 십자군 전쟁의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모든 불행이 다 누구 때문이다? 한센병 환자들 때문이다. 저들이 저주를 몰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한센병 환자들은 거짓 자백을 하고 산 채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아픈 역사 뒤에는요
또 한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 시대에 이 한센병을 신의 형벌이라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규현 씨도 잠깐 얘기했는데 바로 성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내렸던 큰 벌인 나병의 뜻이 한센병이 아니었어요. 오?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병을 짜라아트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짜라아트라는 단어는 악성 피부병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5세기 들어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레프라 또는 레프로스라는 단어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말 그대로 갖다가 한센병 환자들한테 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서요 노르웨이에 아르마우어 한센 박사가 한센병균을 발견했어요. 선생님 어쨌든 이제 한센병이라는 걸 이제 찾아냈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네. 환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시선이나 처우도 좀 달라졌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 한센병은 적절하게 항생제만 투약되면은 조기에도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전 세계 인구의 한 95% 정도는 이제 자연 면역이 한센병에 대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균 자체도 그렇게 아주 전염력이 높은 균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한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사회적 낙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센병 낙인. 우리나라도 어땠냐? 우리나라도 지금 소록도라는 곳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에 이제 한센병 환자들은 이제 천벌을 받은 자로 취급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좀 격리가 됐었죠. 그리고 갱생을 이유로 강제 노역에 이제 동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매장되지 못하고 모두 다 태워지고 죽은 다음에 정말 해부학 실습에 사용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도 이제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완치된 채로 살고 계시는데 그 마음에 받은 상처나 어떤 이런 소외감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소록도에 네, 살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이런 그 소문도 퍼지고 그랬어요. 한센병에 걸리면 아기 간을 먹어야 낫더라. 예? 이런 괴담이 펴지면서 이게 정말 거야. 피해야 될 끔찍한 병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처럼 한센병은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인간을 괴롭혀온 아주 오래된 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한센병 유럽을 한번 휩쓸었잖아요. 얼마 14세기가 되자 아 유럽은 또다시 새로운 세균의 등장으로 또 홍역을 치릅니다. 14세기? 한센병에 의해서 또다시 신의 형벌이라 여겨진 이 세균의 정체는 바로 패스트입니다. 패스트가 진짜 무섭지. 우리나라에서 법정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패스트는 림프절을 통해서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혈관을 공격해서 주요 장기에서 이 출혈을 일으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저렇게 까맣게 되는구나. 근데 너무 잔인해서 검게 변하네요. 그을린 것 같은. 이건 진짜 신의 형벌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렇죠. 저렇게 까맣게 변해버린. 뭔가 악마의 악마의 상승처럼. 이게 패스트 공격에 의해서 피부에 출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프죠. 고통이 심해지다가 이렇게 검게 변한 이 팔과 다리 끝은 결국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60% 이상 보통 3일 내지 5일 만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하. 이렇게 신체 일부가 검게 썩어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검은 죽음 흑사병이라고 불리게 됐던 것이죠. 그렇구나. 와, 1년마다 진짜 저렇게 빨리 전염이 되는구나. 진짜 빠르게 퍼졌네요. 당시 패스트 균의 전염력이 어떻게 보이세요? 와, 그냥 뭐 안 한 데 안 간 데가 없는데요? 유럽 대륙을 다 삼켰네요. 유럽을 정복했네. 근데 이때 유럽에 패스균이 유입된 것도 결국 또 전쟁 때문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 1346년부터 47년 그 무렵에요. 몽골은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의 남부 무역항인 카파를 포위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중앙아시아 등지에 흉토병으로 퍼지고 있던 패스트가 이제 크림반도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1347년 10월에
카파에 살던 이탈리아인들이 이제 대거 피해서 전쟁을 피해 이제 도망치는데 이때 패스트균이 함께 왔죠. 오. 이후 이 패스트균은요 이탈리아를 넘어서 프랑스, 독일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까지 퍼져 나갔죠. 단 7년 만에 전 유럽을 집어삼키는 그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얼마나 그 전염성이 위협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어, 그러네요. 야, 인간 멸망할 뻔했다. 숙주 없이도 그게 살 수 있거든요. 흙에 사니까 쥐들이 다니다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걸린 쥐를 벼룩이 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벼룩이 사람도 물잖아요. 퍼져나가는 거죠. 그럼 더러워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쥐가 많이 있고 벼룩이 많으면은 그렇죠. 퍼질 수밖에 없죠. 쥐벼룩. 그런데 이 당시 패스트균이 강력한 전염성을 보인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이 걸린 사람 주변으로 모이나? 바로 패스트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가 비말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말. 네. 그러니까 환자가 기침과 함께 공기중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확산되는 그런 사태를 불러왔죠. 저 그때는 뭐 마스크도 감기 없었을 테니까. 감기 같은 것처럼 감염되면. 실제로 이 시기에 패스트로 인한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 등에서는요 지역에 따라 인구의 한 80%가 와에 목숨을 잃는 80%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드문데요. 그러면은 와, 와. 그러니까 이렇게 7년 동안이나 유럽을 휩쓸었으니까 패스트균으로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2억 명가량의 인구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갔으면은 인류 멸망할 뻔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셋 중에 한 명 가는 거예요. 그렇죠. 패스트균에 감염된 이 독신한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이 책질질 고행단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상의를 쭉 내려 서리까지 내리고 다니면서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끝에는 금속이 달려 있어갖고 때려서 피를 흘리면서 행진하는 거죠. 이렇게 자해를 해서 신께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야, 그럼 더 감염되겠네. 면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피 때문에? 옷도 안 갈아입고 이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패스트균이 더 퍼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종교에 의지하는 방법 말고 좀 더 그럴싸한 방법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바로 사혈, 피를 뽑는 거예요. 그것도 죽는 거잖아. 피를 흘리게 하는 건데 과다출혈로 그렇죠. 더 사망하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우창윤 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 패스트 치료법으로 뭐 또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동물 치료라고 해가지고 실제 의사가 이제 고안을 해요. 뱀을 토막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부위에다가 이제 묶기도 하고요. 기생충의 끝판왕. 뱀을 여기 뱀. 붙였다고요? 네, 뱀을 토막내서 이렇게 이제 묶어놓기도 하고 끔찍해. 그리고 대변으로 한번 좀 잘 발라보자. 대변으로 붓는 거예요? 우리 나름의 된장 바르듯이 분명히 나름의 논리는 있었을 거예요. 대변을 발라서 없애보자고자 했지만 당연히 더 빨리 돌아가셨겠죠. 더 안 좋아졌겠네. 네. 효과는 당연히 없었고 정말 더러움의 끝판왕 아니다. 그랬죠. 네. 우리 무지가 제일 무서운 거죠. 이렇게 전 유럽을 이렇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잖아요, 패스트가.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중세 유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뭐 일하는 사람들이 확 줄었잖아요. 이제 일손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농장주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지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들이 지위가 상승하겠네요. 그렇죠. 어디를 일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봉건 제도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패스트가 끝나지 않으니 절대적이라 믿었던 신과 종교에 대한 믿음의 균열이 가게 된 거죠. 이로써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고요.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를 뿌리부터 바꿔놨네요. 중세가 끝났군요.